12시간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깜짝 방문을 했죠. 예, 최근 들어서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아,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여론조사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2주 만에 이제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뭐 거의 민생 현장 아까 보셨듯이 이제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민생 현장 방문하는 게 뭐 여론조사 여론율의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일까요? 저 민생 현장 방문이 직접 여론조사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고, 예. 다만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식이라 하면 아,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달라지려고 애를 쓰는구나. 태도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리부터 시작해서 출근 시간에 기자들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을 좀 개편하니까 뭔가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받았고 그 정도면 열심히 하는구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올라가는 거지 뭐 민생 현장이 바로 투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된 이제 각종 고발 사건들이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고 그리고 뭐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경찰이 불송치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에게 이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이거 좀 나눠볼 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경찰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 대해서 수사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대선 전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허위 경력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난다라는 측면들 하나하고 최근에 이제 그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예. 국제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저희 표절됐다고 하는 당사자 같은 경우가 본인은 분명히 표절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학계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표절에 해당된다는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불송치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경력은 또 그 박사학위 논문과 연동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지는 남아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아마 그 수사의 그 공평성 문제를 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다르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뭐 150여 건 이상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그 수사가 진행되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좀 거북이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히 좀 검찰이나 경찰이 저희 그 공정하지 않은 방식의 수사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서 뭐 야당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제가 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어쨌든 뭐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에서는 자유스러워질 수 있지만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좀 분명히 해야 될 지점은 이 점에 왜 지금 경찰이 이게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나왔던 이른바 시민단체들의 고발건에 대해서 경찰이 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턴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문제만 하더라도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 본인이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대국민 사과하면서 인정한 부분 있잖아요. 경력을 부풀려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려고 잘못적인 것이 있다.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률 위반과 관행, 잘못된 관행 사이에서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 따라서 분명히 본인도 인정했지만 부풀린 것은 맞는 거잖아요. 여러 건 예.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법 처리가까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렇게 넘어간 갔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출발이 뭐 어디냐면은 지금 경찰이 터는 게 중요한 게 7시간 녹취 문제예요. 이게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담당했던 이모라는 분이 52번에 걸쳐서 52차례에 �걸쳐서 7시간 45분을 당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를 했고, 그 내용 때문에 그냥 뭐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한번 예. MBC가 보도를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그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전 경찰에서 사건 하나를 털어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기자라는 분한테 코바나 컨텐츠 와서 직원들한테 강의해주고 강의받고 강의하고 105만 원 준 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 위반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선거 캠프 우리 캠프가 엉망인데 네가 동생이 와서 해주면 누나 얼마 줄 건데 1억이라도 줄 수 있어, 이걸 뭘로 볼 거냐, 선거 위반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표시는 있었지만 이게 사적인 대화의 덕담 차원이지 진짜 언론이 매수는 아니었다고 보는 이런 하나의 법적 절차를 이어가는 거다. 법적 절차 완료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았잖아요. 당헌 80조 개정안. 중앙위에서 이제 부결됐는데도 하루 만에 뭐 좀 다시 바꿔서 재상정해서 다시 의결에 붙이는 거는 요 꼼수 아니냐, 또 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절차적인 정당성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중앙에 예. 올리려면 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비상상황이라는 예외조항은 있습니다만 뭐 박용진 의원 얘기대로 이것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예. 재상정한 이유는 아마 지금 현 비대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걸 다음에 넘기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셀프 방탄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가 총대를 메려고 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점상 며칠 안 남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당규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 계속 저희 검찰과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좌동은 우원식이라고 얘기해서 법무부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예. 그다음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최측근인데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그 경찰국장 신임 경찰국장이 과거 프락치였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검찰 경찰 모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있는 상황에서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자체가 상당히 압력으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예를 들면 정권에 유리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SNS를 통해서 얘기한 게 소위 본인과 관련해서 윤핵관으로 불려지는 분이 경찰에다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어떤 특정한 정권을 위한 행위가 기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정당성까지 예를 들면 파기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또 지금의 당헌 80조 3항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정치보복에 해당되게 되면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그걸 복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비대위가 이걸 상정하지 않고 차기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서 공감대를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기 지도부로 넘기게 되면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되는 게 확실시된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헌당규 80조를 바꾸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위가 총체됐다라고 예.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리고 또 이 당대표가 된 이유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재명 지금 후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사 결과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 만약에 한 건이라도 이런 무죄로 나온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상황의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절차적인 정당성까지 뒤로 미루면서
아, 정당성까지도 예를 들어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게 더 부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냥 차기 지도부가 공론의 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때 해도 아니, 그 많은 토론을 통해서 당에서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지혜롭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민주당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도 도대체 이제 당내 비상 상황이 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비상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코너에 몰렸던 아주 세가 약화된 비문계가 이른바 친문 쪽에서 자기들이 다수인 중앙위원회를 굉장히 잘 따돌거려가지고 부결시켰더니만 논란. 이 역공의 논란 친명계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자기들이 가장 강한 다시 한 번 더 당무위를 통해서 다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예. 올리면서 하나를 뺐잖아요. 권리당원은 빼고 전원투표장은 빼고 이재명 대표가 되면 그 방탄조항만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야 이렇게 이 방탄조항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기소되면 당권이 정지된다. 당직이. 하지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 길을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다. 이렇게 되면 뭘 무슨 소리를 하든 지금 당은 이재명 대표 정당이 되고 최고위원 지금 다섯 명 중에 선출직 최고위원 네 명이 들어간다면 두 명의 지명직까지 되면 아홉 명의 지도부가 오는데 여덟 명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8-1로 완벽하게 이재명 의원 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친문 세력들은 하면서 당하고 있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